닥터 파이어. 네, 안녕하세요. 닥터 파이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오버워치 개봉기에서 피규어 개봉기에서 죽은 바스티온인가? 원래? 이 죽은 채로 발견된 바스티온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바스티온을 한번 제가 메르시처럼 오늘 부활시켜 보려고 합니다. 아, 컴패션. 저에겐 샘물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편집하다 보니까 소리가 귀여워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물 틀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때려넣고 쓱 빼고, 때려넣고 쓱 빼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주면, 자, 이렇게 바스티온의 10가지 부품을 만들어줄 거푸집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하하. 짠짜잔. 이제 여기에 샘물을 붓고 바스티온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제 거의 될 때가 됐는데, 오, 됐다. 오, 샘물이 만들어졌어요. 대박. 보이시죠? 빨리 부어줄게요. 바스티온 머리부터. 오케이. 첫 번째 샘물은 몸통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토했어. 오케이. 드디어 다 했습니다. 바스티온 살리기! 뭐부터 열어볼까요? 바스티온 머리부터 열어볼까요? 자, 과연. 자, 바스티온 머리 일단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크게 형체를 알아보긴 힘들지만, 자, 일단 바스티온 머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바스티온 총이 또 궁금하네. 이게 얼마나 잘 됐을지. 오, 이것도 모양이 나왔네. 오, 모양이 나왔어. 바스티온 총, 그 다음에 바스티온 몸통이 나왔고요. 바스티온 새, 오, 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바스티온 다리. 오, 팔 예쁘게 만들어졌네. 바스티온 팔. 이제 여기 합쳐지면 바스티온이 됩니다. 짠! 하하, 여러분. 드디어 이 주석으로 만든 바스티온의 부품들이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진짜 대박. 저 이거 만드는데 지금 3일째예요, 3일째. 너무 힘들었어. 아, 몸통이나 팔, 다리, 할 것 없이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좋은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제가 3일 동안 지금 쉬지 않고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바스티온을 이제 부활시켜 보겠습니다. 짠! 완성했어요, 완성. 아,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아, 대박. 이거 이벤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닥터파이어 컨텐츠 안무거나 좋습니다. 공유 이벤트 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디든 공유해 주시면 제가 이 기준에 한해서 1등 분한테 제가 이 샘물로 만든 바스티온을 기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바스티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아, 닥터파이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닥터파이어였습니다. 닥터파이어.